맛있다. 아, 꿀물 개 좋네. 꿀물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네. 이거 이제 매번 먹자. 많아요. 목에도 좋고 괜찮네. 그 당도 적당한가요? 괜찮아. 딱 이 정도 양 먹는 거면 아주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개꿀잠 잤네. 원래 일어나는 시간까지 딱 약간 그 빈 시간들이 있는데 5시간 딱 깨 있다가 계속 잤으니까 오늘 한 10시간 잔 것 같은 느낌? 간만에 이제 풀잠 잤네. 왜 이렇게 잠을 잘 잤을까 내가? 다 먹으면 말해 하나 더 보내줄게. 아, 우리 트릉이가 100개. 고마워. 저거 다 먹으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트릉아. 네가 보내준 거였구나. 맞아요. 어제 그리고 또 어깨 재는 거, 이거 어깨 줄 재는 거, 이거 센치 재는 거 했는데 또 댓글로 괜히 또 저한테 지랄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 나 진짜 자적자가 제일 역겨운 거 같아. 보족보보다 더 심한 게 자적자 같아. 아니, 어깨 뭐 넓으면 안 되나? 이거 댓글로 엄청 시비 걸더라고. 내가 어깨 넓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댓글들을 달고 있더라고. 와, 자적자 진짜 좆된다. 이걸 느꼈어. 자기가 못 가진 걸 가지면 원래 그렇다고? 아니, 나는 내가 어깨가 막 넓다고 막 어필하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와, 댓글 보니까 진짜 역겹더라. 120kg에 55도 안 되는 새끼가 어디 있냐. 운동 1도 안 하고 55면 넓은 거 맞아. 골격 괜찮은 건데? 라고 했는데 댓글에 지방 많아서 넓은 거야 그냥. 허리 둘레가 50인치인데래. 씨발 진짜 너무 역겨워. 존나 역겨워. 나 허리 38이야. 어떻게 허리가 50인다 50인치까지 가본 적이 없어 살면서. 내가 130kg 찍었던 게 내 최대 몸무게였거든? 내가 130kg를 찍었던 게 최고였는데 그때도 나는 허리가 34, 32 이랬었어. 44, 42 이랬었어. 50까지 어떻게 가? 50이면 방시혁 아저씨도 50이 안 돼. 아니, 허리둘레. 허리둘레 얘기하는 거야. 허리둘레 인치. 코피야, 허리가 50이면 똥도 코끼리 마냥 산다. 예, 허리 38이에요. 제보라고? 안 되겠다. 야, 엘프야, 줄자 갖고 온나.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보여줘야 돼, 뭐든지. 그 전면한 줄자 혹시 생방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집안 살림들이 다 저거 돼가지고, 이동 돼가지고. 찾아봐볼게요. 아, 몸무게도 재고 오늘 다 보여드릴게. 잠깐만. 가만 있어봐. 아, 랄프 하지 말아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뭔가 자랑하는 거 같잖아. 네. 하지 말자 그냥. 예, 네, 왜 해요 이거를? 아, 하지 마. 아, 생각하니까 좀 뭔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기분이 더러워요. 예.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쫄이래. 아, 야, 쫄았어, 쫄았어. 이제 이런 유치한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 사람이 더 뭔가 그렇게 돼. 됐어, 됐어, 됐어.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생각해. 또 쭈쭈 이런 애 싹 키우. 저걸 왜 키키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저런 유치한 짓을 시키는 사람들도 내가 말을 안 듣는 게 맞아.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허리 50이에요. 아니, 허리 차라리 80으로 하죠. 예. 자, 오늘은 사건의 지평선이 그래도 좀 저. 아, 이제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구나. 아, 너무 너무 감사하다. 이 조회수. 아, 너무 너무 감사하다. 예. 저건 그냥 10만은 그냥 찍겠다. 다행이다. 아이고, 하기를 잘했네. 아니, 디토 100만 어떻게 찍어? 100만 말도 안 되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00만이 안 되는데 디토가 어떻게 100만을 찍어? 천천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일단 좀 저 밥 먹고 그러고 할게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그거 80만인가? 그거보다 저게 더 높아요. 뭐? 저거 마크톱이 더 높아요. 마크톱이 더 높아? 그럼 몇인데? 둘이 용어 상관하길걸요 아마?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75만이네 여러분들. 마크톱 81만이에요. 마크톱이 81만. 네. 네. 저 정도 영상 길이에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빈더는 166만이에요.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근데 그게 올해 저 22년도에 했던 게 아니잖아. 그렇죠. 3년 전에 한 건데. 럭님 강퇴당하기 전에 예. 내적 친밀감 쌓으려고 바라가지 마세요. 예. 코트야. 오늘의 싸가지 없는 메뉴는 뭔가요? 오늘의 싸가지 없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먹방을 어떻게 일단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냅둬 그냥 무시해. 그냥 저 뭐야 그냥 괜히 노래 들으려고 빌드업 해보는 거야. 예. 불러달라고 하면은 어차피 무시할 거 뻔하니까 명동콜링이란 노래 아세요? 막 이러잖아. 나름대로 빌드업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빌드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방송의 분위기와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노래 얘기를 한다? 17만. 아, 코트 랄프 아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운펌이요? 안 했어요. 다운펌 안 하고 랄프 뭐 둥글랩이 좀 가온나. 머리가 막 뭉치네. 둥글레 빗을 좀 가온나. 예,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차분하게 내려온 듯한 느낌이 아니라서. 돼요 그냥 빗질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좀 출석 체크 잘 돼요. 머리가 좀 뭉쳤어.
됐네. 어. 아, 오늘 뭔가 좀 너무 밝은 것 같아. 뭐 했어? 뭘 바꾼 것 같은데? 너 위에 불 이거 원래 이랬어? 이거 원래 다 켜고 있었어 원래 우리? 왜? 아닌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이렇게 이건가요? 옷이 하얘서 그렇구나. 아, 원래 좀 약간 빛을 그 검은색이 빛을 흡수하잖아. 아, 그거 때문인가 보다. 환경 평가 그러면? 오늘 이렇게만 하자. 괜찮은데? 그 여기 이런 불도 좀 켜줘. 네 옆쪽에 너 기준으로 이거요? 너 기준으로 왼쪽이 너무 어두워. 그래? 복도도 한번 켜버려. 복도는 꺼라. 별로다. 그거 금방 켜. 됐어. 매번 보는 배경이지만 똑같은 광량과 그게 딱 그 딱 정해져야지. 예. 오늘 뭘 먹을까? 난 요즘 밥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밥 외에는 별로 보이지가 않아. 예. 난 요즘 왜 이렇게 밥을 좋아할까? 면도 싫고. 일단 여러분들 제가 자기 전에 또 먹었던 게 있어서 자극적인 게 별로 안 먹고 싶네요. 예. 자극적인 것보다는 다른 걸로. 예. 그렇게 가야겠다. 감자탕 가자. 오늘은 무슨 일 있어도 감자탕 가야 돼. 코트야. 곰탕 어때요? 랄프야, 감자탕 시켜라. 뭐 맛집 있으십니까? 혹시 아시는? 내가 시켰던 그것 중에서 보면 돼. 내가 시켰던 그 이력 중에 갈비탕 집이 한 두 군데 정도 되거든. 감자탕 집이요? 최근에 먹은 대로 시켜야 하는? 그 더 전에 먹은 대로? 그 전에. 감자탕 집을 두 번. 그 전에. 어. 감자탕 먹을게요. 감자탕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 달만 해도 감자탕 무지하게 먹었네. 네 번째 먹는 것 같은데? 예. 네. 우거지 감자탕. 식비 뭐 달에 막 120, 150 나가죠. 언제나. 근데 오히려 집밥 여기... 먹을 때가 식비가 더 덜 드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맞아요? 여기 존나 맛있는데. 그럼 그 최근 거는 없어? 똑같은 데던데요. 아, 내가 여기다만 시켰었구나. 2월 9일 날 있어요. 2월 9일 날? 똑같은 데잖아요, 맞죠? 이 집이 진짜 맛있는데. 그럼 그 전에 시켰던 데랑 볼게요. 같이 보지 뭐. 여기 있다. 여기 별로였나요? 1월 5일 날 먹었네. 여기요. 코트야. 별로.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다 먹지 맨날 배달 음식 안 지겹나요?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다 먹는 게 오히려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요즘 반찬을 많이 먹어버리네. 반찬 가지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럴 거면 차라리 제대로 된 요리를 하나 먹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반찬 가게 그게 은근히 상술 같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반찬 가짓수 하나하나에 이 가격을 받는 게 맞기도 한데.
아 근데 감자탕이 괜찮은 곳이 감자탕은 배민원으로 시키기 좀 되게 애매한 곳이긴 하다. 배달 팁 3,000원 이하. 찜순 어? 한 군데 괜찮은 곳이 있는데요. 에이 품절됐다고 뜨고 그냥 자기네 가게 알리려고 개같은 상술이 또 있네. 야, 이 시간에 시킬 데가 없구나. 평점 4.7은 좀 에바 같은데. 거기 에바인 것 같아요. 감자탕에서 이물질 나왔대. 4.7이면은 많이 까인 거예요, 진짜로. 입맛 떨어진다고. 고기 잡내 완전 심해요. 근데 30년간 국산 뼈만 사용하기에 육수가 깔끔하고 뼈 잡내 없기로 유명한 맛집입니다. 저희 집 시간 나시면 내 방에서 홀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사장님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맞받아 치셨거든. 내가 봤을 때 믿어보자. 이 집 믿어보자. 코트야 내 다음 3.7점 4.7 5점 만점 중에. 거기가 이름이 뭔가요? 금강산 감자탕 양평해장국. 배민 원에 만드는구나. 아 여깄다. 근데 리뷰. 아 근데 여기 돈가스 하네. 아 씨발. 이거 저거 상호면 보면 돼요. 아 이게 똑같아. 어딘지 아는 집이야. 아 돈가스 보이니까 갑자기 짜친다. 수제 돈가스라. 감자탕과 돈가스라. 시키지 말자. 여기 딴 데 시키자. 라이프야 포장해왔나? 안되겠다. 어딨어요? 감자탕 포장할 수 있는 거. 야 감자탕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아니 이 동네 감자탕이 다 뒤진 거야? 나 열받네. 안되겠다. 네이버 동원해서 랄프한테 좀 포장 좀 해오라고 얘기해야겠다. 어디 가면 맞으려나? 그냥 처먹으면 안 되시나요 하는데 그냥 나가 뒤지시면 안 될까요 님? 예, 한 끼 한 끼가 소중하고 저는 이런 걸로 예 이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살아온 사람인데 나가 뒤지세요. 아무거나 처먹으라고 하는 게 말 왜 그렇게 하세요. 싸가지 없이 병신 새끼도 아니고. 약선당 여기 아 참 조마루 약선당 전화 한번 때려봐야겠다. 조마루가 맛있지 감자탕은. 조마루에다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조마루가 딱 그 감자탕 맛이 평준화돼 있는 딱 그런 영업 종료했네. 10시에 영업 종료했다고 뜨네. 약선당 24시간이긴 한데 여기 졸라 뻑뻑하던데. 별미 뼈다귀 한번 써보세요. 아니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감자탕을 먹어야겠다라는. 감사집이에요 여기가. 별미 뼈다귀 써보세요. 별미 뼈다귀 평점이 영업 종료했다고 그러잖아. 별미 뼈다귀 24시간인데요? 영업 종료 10시에 영업 시작. 영업 종료라고 뜨는데 지금 별미 뼈해장국 감자탕 여기. 아 안 여기 저는 저기 작전 그 가정 여기 더 가세요. 더 넓게 더 가세요. 더. 너무 먼데 가서 여기 근처에 있어요. 여기 있네 별미 뼈다귀. 여기 방문자 리뷰가 500개가 넘네. 근데 감자탕보다는 뼈해장국을 많이 시켜봤네요. 주문수가. 근데 감자탕 가격 되게 싸다. 너무 싼데? 좀 말도 안 되는데 뭔가? 아 있다. 감자탕 대짜리도 판다. 감자탕 대짜리가 38,000원밖에 안 해. 여기서 사와라. 전화 한번 해볼까? 포장도 해주시나요? 당연히 해주죠. 배달하는 집인데 우리 집이랑 좀 걸리니까 이게 됐던 거네. 이 정도 거리는 배달해서 안 떠요. 전화를 한번 하고 내가 전화할게. 오늘 무조건 감자탕 먹겠다는 마인드야 나는. 네. 와, 주안 여기도 좋네. 여기 맛있는 집인가 맛집인가 봐. 리뷰 500개가 넘어. 아 저기 대짜리 하나만 좀 포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에서 바로 먹으려고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지금 청라거든요? 청라 롯데캐슬인데, 예. 근데 20분 걸린걸요? 아, 그러면은 지금 출발하면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더 맛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아니 여기 시켜. 네. 이미 지금 넣었어 이미. 여기 1200개인데요 리뷰가? 에이 근데 그러면은 진작 얘기를 해줘야지. 방금 봤어요. 가까워? 더 가깝기도 하고? 더 멀죠. 아 그럼 안 돼. 주한? 야 이거 에바지 거의 부평까지 갔다 오는 거야 너 지금. 부평은 좀 오바고. 그래도 10km 안짝이에요. 작전동이면은 그래도 한 7km만 가죠. 그러네. 여기 효성고등학교 있는 쪽이네. 그래도 멀어. 많이 멀어 지금. 지금 가면 됩니까? 갔다 왔나? 다녀오 있어. 방송만 안 하면 내가 혼자서 스스로 셀프 배달하면 되는데, 예. 졸라 빨리 갔다 올 수 있긴 한데. 코트야. 리리은네가 낡으면 귀찮아서 제일 가까운 곳 맛있다고 우길 텐데 멋있노. 아니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예. 기왕이면은 맛있는 거를 가지러 가는 게 맞지. 예, 뭐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주문해놓고 빨리 가서 그냥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귀찮으면은 아 그냥 2-3천원 쓰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2-3천원 아끼는 거지. 근데 그게 자주 하다 보면은 엄청 아낄 수 있는 거지. 예. 배달의 민족에서 30명이 먹었는데 총 주문수가 30개인데 4.7보다 네이버에서 먹고 직접 영수증까지 인증해가지고 점수가
5점대인 거는 4.5점대인 곳이 훨씬 더 맛있을 확률이 높지. 네이버나 이런 다음 이런 다음인가? 카카오 이런 걸로 봤을 때 주변 맛집 검색해 줄 때 4.3 정도만 돼도 네, 맛이 평준화 돼 있다. 네, 4.2, 4.1, 3.9, 3.8까지 떨어지면 거기는 맛있다고 보기가 좀 힘든다. 네, 펭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단 리뷰수가 증명을 해주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이버 영수증 주작도 있다고. 아무 영수증 찍어놓고 인증해도 인증이 된다고. 아 진짜? 근데 그런 건 이제 그 업주가 보고 나서 어 이거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삭제해 주겠지. 모르 나는 네이버 뭐 이렇게 그 막 영수증까지 인증해가면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감자탕을 몇 개 먹는 사람이 어딨어? 감자탕 그냥 구수한 맛으로 먹는 거지. 매운 감자탕은 난 듣도 보도 못했네. 뼈찜 이런 거는 뭐 그렇게도 하겠다마는 뼈찜도 먹어본 적 없다. 무조건 온리 감자탕. 아 근데 드디어 이제 일요일이 왔네요. 수목금토일 5일 연장 방송 야무지게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잠깐 자화자찬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예 한번 볼게요. 데이터적으로 봐야 돼. 예. 한번 봅시다. 당연한 거임. 강태. 12일부터 보면 되나? 11일. 호그와트 한 지 일주일 됐네. 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펭수 개꿀마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괜찮네. 그러니까 호그와트 한 지 일주일 됐네요. 감자탕 우동살이라도 지원금이요. 근데 감자탕에 우동살이 안 넣어먹는데 전. 예, 국물 자체가 좀 탁한 느낌인데 거기다가 우동사리를 별로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냥 감자탕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런 밀가루 종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제비 정도. 떡도 별로야 사실. 당면도 별로고.
제가 또 근데 날씨를 봤어요. 날씨를 봤는데 오늘까지가 딱 이번 주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원래 일주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일주일로 치는데 한국 사람들 한국법으로 적용하면은 사실상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라고 전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개념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주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일주일로 본다 그렇다면은 오전에 60% 강수 확률이 있었는데 엄청 맑았거든요. 예, 엄청 맑았었어. 괜찮았어요. 날씨가 오늘까지였어 원래 시즌 온 시즌은. 근데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가장 따뜻했던 날이었고 이제 월요일부터로 일요일까지 친다면 월 춥죠? 영상 최고 기온이 영상 1도, 예, 영하 3도, 내일은 2도, 영하 5도, 수요일도 영상 3도, 영하 4도, 목요일은 영상 5도, 영하 1도, 금요일부터가 진짜 개피크네요. 금, 토, 일, 월, 화. 월요일 출근길 영하로 뚝 떨어진다. 서울 아침 마이너스 3도. 마지막 추위예요. 마지막 추위. 2월 말까지 마지막 추위가 이제 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완전 날씨가 좋아지죠.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가 쉬려고 했는데 휴방을 이틀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씨가 안 좋아. 화요일도 별로야.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했어요. 오늘 방종하고 저 부산으로 여행 방송 가겠습니다. 예. 부산은 항상 영상 10도, 영상 뭐 8도 막 이러더라고. 예. 오늘 방종하고 나서 밤새고 예. 가겠습니다. 부산으로 혼자. 네. 바이크 타고 가는 거죠. 빠르게 가면 6시간 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완전 새벽에 출발해야죠. 6시쯤? 6시에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하면은 넉넉 잡아서 한 낮 2시?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해 뜰 때쯤에 시골길에서 그냥 국도에서 바이크 세워놓고 담배 한 대 착 피고 커피 한 잔 착 마시면서 그렇게 또 일출을 또 기다리고 그 과정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타는 것 같아 나도. 갈 때가 제일 행복한데 이제 올 때가 제일 족같죠. 너무 족같으면 그냥 고트야. 탁송 불러갖고 이번엔 세나 충전 야무지게 해놓자. 너무 저기 하면 이제 탁송 불러야지. 방송 킬 거냐고요? 예, 켜야죠. 키고 해야지. 혼자 가는 건데. 탁송 부르면은 이제 그 트럭이 오는 거죠. 그럼 이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거고.
예. 전국 날씨로 보면은 지금 부산이 제일 따뜻하긴 해요. 뒤에 여자 태워주세요. 아, 뭐 여자를 태워요. 아, 그거 되게 솔직히 말할게. 나 원래 로망이었거든. 뒤에 여자 태우고 다니는 거. 근데 주영이를 하도 태우고 다니고 해보니까 바이크는 혼자 타는 게 제일 좋긴 해. 왜냐면 누구를 태워도 신경 쓰여. 바이크 자체가 무게가 300kg인데 내 몸까지도. 그리고 그거 끌바 뭔지 알죠? 예, 엔단 놓고 끌바 할 때도 무게감이 작살나. 엄청 무거운데. 아니 내가 그냥 뭐 네이키드 바이크 이런 거 타고 다녔으면은 뒤에 태우고 다니는 거 일도 아니죠. 예, 근데 내가 타는 바이크 자체가 워낙 무거운 바이크인데 거기다가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간다? 그리고 가다가 만약 사고 난다? 위험해. 오늘은 제발 미스터리 좀 해주세요. 제발요. 아, 치즈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즈츠님 좀 총알 좀 준비되셨어요? 이따가 그러면은 제가 그 경매 올렸을 때 치즈츠님 네. 전납방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성격이 너무 독자적이고 그런 성격이라서 사실 갑자기 합방 좀 여캠이랑 뭐 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펭수님처럼 심지어 여캠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냥 좀 BJ랑 같이 합방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 좀 생기셔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저 카톡 목록을 좀 보면서 이렇게 카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내가 이게 핸드폰 딱 보면서 아,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예, 네.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방송 외적으로도 방송 뭐 게스트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뭐 방송 또 이제 뭐 하겠다 뭐 방송 뭐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뭐 할 거냐고 막 물어보면 또 뭘 해야 된다는 듯이 뭐 설명회를 해야 되고 섭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 자체가 죄송해요. 예,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펭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괜히 꺼내셨다 이 얘기 아니라 내 성격이 그렇더라는 거. 예, 과정이 좀 짜증난다. 예, 약간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좀 약간 좀 과정이 좀 살짝 좀 짜증나더라고. 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전국적인 날씨를 보면은 오전 날씨는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추운 거는 다 예상이 되어 있고, 예. 오늘 오전은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강풍주의보. 전권역이 뭐가 비가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비는 이미 내린 거잖아. 비가 왜 와? 개소리야. 비 안 와. 코트야. 변수인데? 변수 아니야. 비 안 와. 비 안 와, 비 안 와. 근데 왜 우산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바람이 분다는 걸라나? 이게 비야 뭐야? 네이버 이 새끼, 아 네이버 이 새끼들이네. 아 네이버 웃긴다. 왜 이렇게 해놓냐, 니네? 정신을 못 차리네. 뭐야 이게 비잖아. 12시가 넘었는데 우산이 아니고 양산이라고? 아,
2월 19일 발표 예보구나. 이거 2월 22일 발표 예보는 안 뜬 거네. 2월 22일을 보려면은 이렇게 봐야 되네. 근데 2월 22일을 봐도 이 모양이야. 아직 안 바뀐 거야. 2월 20일자 보니까 2월 19일 발표 예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2월 19일자에는 2월 20일에 날씨가 이렇게 예상이 됐다는 거지. 몇 시간 뒤도 예측 못하는 이 기상청, 십상청 맞죠? 팩트죠? 예.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무튼 뭐 비가 올 일은 없어요. 아마 부산 진짜 오랜만에 가네. 미치긴 했다 이거. 아씨. 467km네. 200가고 쉬고 200가고 쉬고 해도 이 정도인데. 아, 미치긴 했다 진짜. 이게 제가 최소로 끊어도 6시간 50분? 6시간 40분? 걸릴 듯요? 예. 6시간 40-5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축을 시켜도 중간중간에 밥 먹고 여유롭게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졸라 땡기고 미친 듯이 여기. 왜냐면은 여기서 많이 막혀. 세종부터 대전 요 라인이 말도 안 되게 막혀요. 근데 이러느니 차라리, 그러니까 나도 차라리 이럴 거면은 강릉 쪽 강동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가는 길이 좀 위험할라나? 아직 영하라서.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요쪽 들어서면은 여기 령, 뭐 미시령, 뭐 무슨 령, 대갈령, 무슨 령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령들 지나갈 때 산이 있고 산 바로 옆에 깔린 그 도로라서 얼었다가 녹았다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제 완전 금음이라 그래, 금음. 해 자체가 들어서지 않는 그런 노면에서 블랙아이스를 밟고 날아가고 한다면 대참사지. 응달. 오전 오후가, 근데 오후쯤 되면은 이거 미쳤는데? 강릉 12도 뜨는데? 졸라 따뜻해 보이네. 그러니까
오전만 조심하면은 괜찮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중간쯤, 서울 지나서 양평, 청평 뭐 이런데 지나갈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춘천 이런데 떴을 때가 뭐 아침 뭐 10시 막 이래. 해가 제대로 들어서지 않았을 때라서 그때 이제 무슨 령 타고 가다가 블랙아이스 쳐밟고 그냥 슬립나는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변수를 계산을 해야겠다. 이거 강릉 가죠? 강릉? 동해 가죠? 동해? 동해가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을 굳이 갈 필요가 없네. 동해가 나을 것 같다. 왔다 갔다 하기 뭐 나쁘지 않네. 예, 방송 켜고 갈게요. 방송 켜고 가야지 나도 재미가 있겠지. 재미없이 혼자서 뭐해. 동해 할 거 존나 없습니다. 뭐 할 거 하러 가나? 혼자서 바이크 타고 여행 가는 것도 그 뭐 할 거 할 짓 거리 없어요. 가면서 그냥 그 풍경 코피아. 보고 개백수 라이더 있습니다. 예, 담배 피고 세야 같이 갈래? 같이 갈겨 말겨. 너 7시까지 형 집으로 와. 세하라고. 저 바이크 단톡방 막내야. 너가 일일 매니저 해라. 세하예요. 이름이 세하. 부산에 나왔던 애 있잖아. 글마야, 글마.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7시에 출발하는 걸로. 동해로 같이 갈 동료가 있으면 편하긴 해. 왜냐면은 내가 논두렁에 처박혀도 신고해 줄 사람이 있잖아. 정신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뭔 취미야 이게 진짜. 씨발 나가서 뒤질 거를 왜 자꾸 항상 예상해야 되는 게 웃기다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뭔 취미가 이래? 나가서 뒤질 거를 예상해야 돼. 그래가지고 헬멧에도 붙여놨잖아. RH-B형이니까 혹시라도 수혈해야 되면은 내 혈액형 알아야 되니까 그 헬멧에도 붙여놓고 바이크에도 붙여놨어. 핸드폰 번호 다 붙여놓고. RH-B형이다. RH-B형이 진짜 구하기 어려운 그 피고 RH+야. 그 웬만한 B형들은 이제 RH+지. 근데 이제 웬만한 어떤 부상들이 뭐 타박상, 뭐 골절,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역시 화물이죠. 화물. 네. 좁은 길에서 미친 듯이 밟는 화물 기사분들이 제일 무서운 거지. 그 양반들 가끔씩 진짜 자기 차 큰 거 믿고 이렇게 역주행하고 차선 변경하는 거, 그게 진짜 다른 운전자들에게 어떤 위협인지 몰라. 모르는 그런 덤프 기사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아무튼 큰 차만 잘 피해서 다니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설렌다, 재밌겠다. 뭔가 설레고 좋네. 또 이렇게 하다가 같이 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타지마 주고 단톡방은 그랬던 것 같아. 한 명이 떠난다. 사진 보고 사진 막 올리고 날씨 좋고 바이크 사진 올리면은 자기도 나가고 싶어갖고 어디냐고 물어보고 바로 자기도 합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고 오늘은 그러면 방송은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가 좀 약간 그 컨텐츠 경매 할 때 해리포터가 좀 이제 나와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해리포터가 안 나오니까 이거 호그와트 조회수가 괜찮았었어요. 호그와트가 네, 워낙 대형 프랜차이즈 게임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거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럴 거면은 해리포터를 하던 저기 뭐야 그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하던 하지 화이트데이 이게 뭐냐. 어제 저는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개발광을 했거든요. 지랄발광 엄청 했어. 네. 호들갑 떨고. 근데 이것도 게임 방송 치고는 조회수가 잘 나온 거야. 예. 네. 딩동댕 조인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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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셔터문. 딩동댕 조인동. 아! 아! 어제 많이 놀랬던 게 이 캐비넷 귀신이랑 무슨 귀신이었더라? 캐비넷 귀신 하나 또 있었지. 어떤 새끼야 이렇게 캐비넷 속에서 대가리를 쳐박고 있어. 나와 씨발 나와. 야 씨발이야. 이거? 화이트데이 환불할까요? 환불할까? 아 솔직히 개똥겜 같아. 맛을 봤잖아. 야무지게 맛 봤잖아. 돈 아까워 솔직히. 환불 박아야겠다. 얼마나 했지 화이트데이? 59분 환불해야겠다. 감자탕 값이야. 이거는 피드백을 그래도 개발자분에게 해드려야겠다. 이젠 그냥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화이트데이라는 IP. 뭔가 23년도에 나올 만한 게임이라고 보기엔 너무 저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게임일까요? 아쉽습니다. 아니야, 근데 난 내 나름대로 해보고 나서 느낀 거야. 내 나름대로 해보고 나니까는 왜 지금 압도적으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뭔 짓거리를 해야 되냐면은 게임 서버를 막 닫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게임 내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비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핵유저가 절반 이상이거나 그래야 이런 민심이 돼요.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이거 자체가 그런 느낌이라 나는 좀 게임을 많이 해본 종게임 전문가라서 나중에 인증된 공겜 할 만한 거 카페에 여러 개 올려놓겠습니다. 아 트릉이 고마워. 인증된 거 다 좋아. 근데 나는 어저께 이거를 살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솔직히 좀 오바 떨었어. 무서운 척 하면서 이거 하면서 예,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오디오를 채우지 않으면 재미를 줄 수가 없겠더라고. 애초에 시작부터 난 느꼈어. 뭔가 아 뭐야 편의점 씬에서부터가 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화이트데이 1이 나왔을 때와 지금 이 화이트데이가 나왔을 때는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저도 안 무서웠어요. 예. 안 무서웠는데 그냥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어쨌건 뭐 재미를 드리려고 빅재미 드리려고 혼자서 개 생쇼했었고 너무 큰데요 이거 담을 그리고 또 이게 게임을 보면은 저 정도에서 지금 진행하다가 중도 하차하신 분들은 리뷰를 잘 안 썼어. 최소 2시간, 3시간을 해보고 나서 쓰신 분들이 점점 게임이 족같았는데 첫인상이 족같은데 막 냄새까지 나는 거야. 소개팅을 했어. 여자가 못생겼어. 못생겼는데 옷도 구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계속 알아가는데 막 점점 단점만 나와. 성격도 병신에다가 막 냄새나. 그래갖고는 야 도저히 그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보니까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 하다 보면 점점 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나 봐. 기적의 체크포인트, 경찰 AI 수준, 적정가 5,000원. 편도결석의 비유를 좀 해달라고요? 갓 도정된 정말 맛있는 쌀. 그걸 기대하고 식당에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도 병신에다가 막 쥐새끼 다니는 그런 식당이야. 그래 음식만 맛있으면 됐지 해가지고 밥이 나왔는데 그 밥에 있던 알갱이들이 밥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편도결석이었어.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똥게임 추억팔이 하면서 다시 똥게임으로 만들어 파는 것도 웃긴데 그걸 본편 에피소드를 또 가른다. 뭔 말이냐? 지금 화이트데이 2가 나온 게 화이트데이 2 전체가 아니라 화이트데이 2 파트 1이야. 3분기로 나눈 거지 이거를. 3, 4분기로. 근데 그 가격도 2만 얼마. DLC. K창녀 DLC를 또 나눠서 거기에다가 옷차림새도 싹 다 이렇게 팔고 있다. 화이트데이 경찰 AI 욕 안창 먹고 있다. 어제 봤던 그 경찰 말하는 거지? 순경 AI가 말이 안 된다. 계속 미친 듯이 쫓아오나 보네. 억지스럽다. 저도 어제 저 경찰 만났는데 엉성하더라고요. 뭔가 좀 짜증만 유발시키는 그런 AI였다.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손흥민 오늘 뭐 경기 있었어요? 오늘 토트넘 경기 있나요? 벤치행이라고? 진짜?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보지. 이제 자주 벤치행으로 갈 것 같다. 이번 시즌 너무 부진한 것 같다. 사우디 가자 흥민아. 그런데 사우디에서 냉정하게 손흥민을 써주겠어? 모드리치도 호날두보다 훨씬 더 적은 연봉으로 오퍼 들어왔었는데 그거 깠잖아. 생각해봐. 좀 이름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사우디 가고 싶겠냐? 호날두를 4천억을 줬는데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래도 많이 준다고 해도 천억을 주는데 내가 호날두 4분의 1이야? 씨발 안 가 이러지. 나는 레알에 있을 수 있고 나는 레알에서 뛸 수 있는데 명예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 돈 일단 내 연봉보다 더 많이 주긴 하지만 왜 가? 안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가지. 모드리치가 거길 왜 가?
돈이면 가는 데라는 생각을 좀 버리라니까. 호날두는 거기밖에 택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나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밖에 갈 수 없다면은 그 돈을 받고, 돈이라도 많이 받고 가야겠다라는 게 호날두 마인드고, 다들 뭐 약간 호날두 마인드로 얘기를 하네. 돈 많이 주면은 중국 많이 갔다고. 아,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뭐 미국 시장 가는 뭐 베컴이나 이런 뭐 그런 선수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